우리 안녕. 안녕, 선우입니다. Hello, hi, what's up? 좀 이른 시간이다, 그쵸? 지금 2시 26분이에요. 월요일 2시 26분. 한참 바쁠 시간. 지금 뭐 직장이시거나 무슨 일이 따로 있으신 분들 못 보실 텐데 찾아왔습니다. 안녕. 안녕은 반말이라고 하시는데 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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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대학생은 하는 게 없다고요? 재택근무라 볼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녕. 언제까지 체리할 거냐고요? 근데 지금 살짝 물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빨간색이랑 갈색이랑 섞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얼마 만에 혼자 V앱이지? 마지막이 생각 잘안 난다. 오래됐네요, 그쵸? V앱을 폰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그런 게더 읽기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심심해서 왔는데. 13,000분께서 보고 계시네요. Thank you, thank you. 제가 사실 아직 점심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메뉴 추천도 받고, 먹으면서도 하려고요. 지금 제가 한 4시 좀 넘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저도. 저번에 제가 큐형이랑 이 방에서 우거우거 그 스킬을 시전했었는데, 햄버거는 또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V앱이 어딨지? 여깄다. 제가 댓글 좀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닭발이요? 근데 제가 닭발을 자주 안 먹어요. 싫어하진 않는데 자주 먹진 않습니다, 닭발을. 네. 제가 보이네요, 화면으로. 도시락? 어떤 도시락? 도시락은 너무 많은데, 그게. 음식 받으러 V앱 탈주하는 거야? 뭐 음식 오면은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빈 곳을 바라봐 주시면 돼요. 아주 잠깐이에요. 왜 너구리가 V앱을 하지? 이거 동물농장에 제보해야 돼. 제보해 주시면은 저도 방송 타고 좋으니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떡볶이 먹자. 떡볶이, 오케이. 일단 떡볶이, 그거, 그, 후보. 떡볶이 후보고,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근데 살짝 혼자 이렇게 시켜 먹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 간장게장 진짜 좋아해요. 간장게장. 원래 양념게장 좋아했었는데 살짝 나이 들다 보니까 간장게장으로 갈아탔습니다.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은 지금 별로 그렇게 끌리진 않습니다. 네, 혼밥할 거예요, 선우. 족발에 막국수. 절대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한 거 아니야. 어서 시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쌀국수, 쌀국수도 좋죠. 쌀국수 제 고팽이 되게 좋아하는데. 선우는 왜 항상 진짜 고딩 같지? 너무 귀여워. 저 고딩인데요? 여러분, 왜 자꾸. 이거 20살 넘고 넘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재밌다. 저 고딩입니다, 여러분. 전 제가 성인이 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콜라 먹고 소리 질러줘.
네, 좀 이제 대낮에 소리를 지르기에는 이제 소리 지를 거면 대낮에 질러야죠. 보쌈, 보쌈 좋죠. 제육볶음, 쫄삼겹, 돈가스, 간장게장 씨 읽어봤어? 아, 읽어봤죠. 저번에 그때 큐형이랑 뉴형이랑 있을 때 읽어봤죠. 곱창, 닭발, 치킨, 수제비, 냠냠짭짭 맛있는 치킨, 카와이, 아리가또. 삼겹살 도시락, 규동. 삼겹살 도시락은 근데 좀 최근에 많이 먹어갖고, 최근에 좀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밀렸네. 데리야끼 막창, 야곱, 야채곱창인가? 서브웨이 주현이 형이 좋아해요. 제이콥 형이랑. 고추 바사삭? 맵나요, 그거? 치킨에 떡볶이? 너무 구운, 인스턴트. 선우야, 네, 안녕하세요. 연어? 짜파구리? 짜파구리는 근데 배달이 안 되잖아요. 초밥! 초밥 괜찮다. 치즈돈가스도 괜찮아요. 같이 먹자. 일로 오시면 같이 먹어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 달고나 커피, 짜장떡볶이, 스시, 부대찌개, 초밥,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말하니까 배고프다. 일단 제가 앱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어차피 추천 많이 해주시지만, 좀제 생각에는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반영을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도 있어요? 아, 먹어본 적 있구나, 스테이크 덮밥. 자, 여기 삼성동에서 배달이 오는 메뉴들은 쫄면 주는 삼겹 볶는. 쫄면 주는 삼겹 볶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단 뭔가 피자, 뭐 치킨, 떡볶이는 먹지 않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어야 돼, 저는. 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밥. 밥이 있어야 돼요. 낙곱새, 낙곱새 맛있었는데. 한번 플렉스 좀 해볼까? 아웃백에서 한번 볼까요? 아웃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가격이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돼지 한식이라는 곳이 있는데 리뷰도 많고 좋네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목살 김치찌개도 있고 순살 닭볶음탕도 있어요. 닭갈비 도시락은 뭐지? 맛있나? 닭갈비? 저 닭갈비 진짜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전 닭갈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닭갈비 지금 먹고 싶은데 뭔가 도시락 닭갈비는 그 가서 했을 때그 맛이 안 나니까. 하트 100만! 우! 잉크 주세요.
윙크 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못해졌어요. 안 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어젠가 엊그젠가 어젠가? 어젠가요? 엊그제죠. 엊그제 사나 또 생일이었어가지고 제가 사나 축하를 해줬죠. 에릭이랑 뭐 대휘랑 보민이랑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줬어요. 처음에 초코파이 하나 400원짜리 거기에다가 초를 꽂고 처음에 그것만 이렇게 딱 그게 케이크인 것처럼 이렇게 줬는데 되게 뭔가 사나가 되게 안 실망한 척을 하더라고요. 고마워, 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다시 진짜 케이크 산 거를 줬죠. 어쨌든 지금 밥 먹다가 뭐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궁금하다고요? 오늘의 TMI? 제가 일어난 지 별로 안돼 갖고 오늘의 TMI? 아, 맞아요. 제가 에릭 때문에 새벽 4시에 깼어요. 네. 에릭이랑 뉴형 때문에. 아니, 막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 떴더니 막 에릭이 뉴형한테 막 뭐라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뉴형은 쫄쫄 막 살짝 애교 막 부리는데 뉴형도 막 뭐라 얘기 대화하고 근데 그게 되게 둘이서 막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4시에 깨고 다시 잤어요. 또 언제 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다시 잤어요. 4시에 나갔는데 현주 형은 또 컴퓨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아, 초밥 먹을까? 초밥이 솔직히 제일 깔끔하긴 한데. 초밥? 아, 무릎이요? 네, 무릎 괜찮아요. 이게 멍이 많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제가 회복력이 빠르거든요. 피어싱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있는데 지금 뺐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는 몇 개지? 하나, 둘. 여기도 구멍 두개 있는데 지금 두개다 빼놨어요. 일하는데 이어폰 꽂고 있다고요? 잠깐 빼보세요, 이어폰. 빼셨어요? 잠깐 빼보세요. 조용히 할게요. 소리 키고 조용히 소리 켜보세요, 한번. 이어폰 빼고 소리 켜보세요. 조용히 할게요. 사장님, 여기 직원! 일안 해요! 물론 이어폰 안 빼셨겠죠? 사장님! 여기 직원 일안 하고 부에 빠요! 혼내주세요! 물론 이어폰 안 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한 거죠. 만약에 진짜 이어폰 빼셨다면은 저는 사장님, 저희 더비들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딴따단따단. 아, 뭐 먹지, 진짜? 아, 안 되겠다. 전 초밥 먹겠습니다, 그냥. 초밥 먹을게요. 선우 씨 머리를 빨갛게 유지하면 딸기가 될 거예요. 되게 귀여운 그거네요. 생각이네요. 잘리면 안 되죠, 회사. 계란초밥 필수? 아, 저 계란초밥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계란초밥은 뭔가 초밥에 그 특유의 그 어쨌든 생선이 들어가 있고 뭔가 그런 날것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계란은 너무 많은 음식에서 일단 소비가 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아웃백 먹으라고요? 먹을라 했는데 그건 살짝 아직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라고 그런지 플렉스 하기가 살짝 겁나네요. 저도 뉴욕 나이가 되면은 사치 좀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새우장 먹어봤어? 아, 당연히 먹어봤죠. 백김치 초밥? 아,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것만 말씀하시네. 저 싫어요, 그거. 여기 회사 맞아요. 여기 회사 제저 작업실입니다. Q형이랑. 아니, 뉴욕 늙었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성장한 거죠. 오늘 5시부터 알바했는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도 돼? 아니요,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죠.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초밥이요? 저는 장어 초밥. 장어 초밥하고 소고기 초밥. 그리고 연어 초밥. 그리고 뭐지? 뭐다 좋아해요. 계란 초밥하고 뭐 백김치 초밥. 새우 초밥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새우 초밥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세월이 지나니까 새우초밥이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회보다 초밥이냐고요? 아니요. 저 회... 아, 잠시만. 죄송해요. 저 지금 이거 시켜야 되거든요. 아, 초밥 먹지 말까? 죄송해요, 여러분. 답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먹는 건 진짜 중요해요. 먹는 거막 허투루 드시고 뭐막 대충 끼니 때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먹는 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행복이니까. 답답하지만 괜찮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볼게요, 일단. 칼집 양념 목살 도시락에 있는데 되게 이름이 맛있어 보이네. 아, 리뷰를 봐야 되겠다. 아, 여기 저번에 먹었던 데구나. 아, 뭐야. 여기 시켰던 데네. 여기 시켰던 곳이에요. 안 되겠다. 그냥 삼겹살 도시락 먹을래요. 김치구이 삼겹이 있거든요. 뭐야. 4인이네? 안 되겠다.
왜 이래 이거. 진짜 선우야, 이러지 마! 그냥 골라, 아무거나! 죄송해요. 저도 답답해요. 그냥 제 눈에 딱 보이는 거, 지금 댓글 읽을 건데, 지금 제 눈에 딱 보이는 거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겹살 도시락 먹어 뉴뉴. 알겠습니다. 삼겹살 도시락 먹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본 댓글이에요. 감사합니다. 결정해 주셔서. 자, 그냥 바로 시킬게요. 먹어 그냥. 어?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쵸? 그냥 먹어라. 일단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먹어야겠다. 먹어. 자, 뭐 어떤 거? 1인 삼겹살? 그래, 그거 시켜라. 이거 맞니? 이거 시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눌렀어요, 일단. 뭔가 추가할 게 있나? 아니, 추가 안 해. 그냥. 주문하기. 주문 눌렀어요. 자. 카카오페이로 쓰겠습니다. TMI인가? 11,800원이 나오네요. 11,800원. 얼굴 인식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자, 됐어. 주문 완료. 주문 완료 떴어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 주문 완료 떴어요. 됐어. 기다리면 돼, 이제. 기다리면 돼. 됐어요. 시켰어요. 엄마. 노래 들려줘요? 지금 공복이라서 근데. 그럼 이제 댓글 많이 읽어달라고요? 알겠어요. 자, 질문 타임! 질문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마라탕 좋아해?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손키스 날려주세요. 빵빠진 멤버 몇 명이에요? 일단 저희 자주 노는 사람 한 5명입니다. 특별할 생각 없나요? 뭐 하면 하고, 근데 뭐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마신 거 뭐야? 캐러멜 마키아토입니다. 선은 떡볶이 몇 단계로 먹나요? 보통으로 먹는 것 같아요. 양꼬치 좋아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 저 9시, 아니 10시 30분. 존중하며 보고 싶다고요? 사랑합니다. 잠시만. 어우, 너무 빨리 올라간다.
닭발 좋아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내 댓글 보여요. 지창민 좋아요? 좋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아직 안 돼요. 저는 게임 안 해요. 저는 가끔 해요. 배틀그라운드. 하고 싶은 머리색? 아직은 모르겠어요. 빈속에 커피 먹으면 속 아프지 않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캐러멜 마키아또에서 되게 캐러멜 캐러멜 해서 괜찮아요. 하트 해주세요. 선우 이떡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굳이 알려드려야 되나요? 폰게임 vs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오늘 브이앱 끝나고 뭐예요?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합니다. 입술에 뭐 발랐니? 매끈매끈해 보여. 입술에 라포티셀 발랐어요. 고3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고3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뭐다 중요하지만, 화이팅. 테이즈런너 알아? 알죠. 제가 테이즈런너 예전에 하다가, 캐시 아이템을 샀어요. 캐시 아이템 캐릭터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혼나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합니다. 김선호 뻔뻔한 미쳤다. 뻔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죠. 아까 선호군이 알바 가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치킨 올 피자. 저는 피자. 케빈 커버곡 어때? 맞아요. 케빈 형이 저한테 먼저 들려줬어요. 어쨌든 같은 작업실이고 이거 들어봐야 했어요. 전형 너무 좋은데요. 형이 다 편곡하고 비트 찍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저는 유럽 갔을 때 찍은 지좀 생각보다 좀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더라고요. 저는 유럽 갔을 때 나가서 찍은 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막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Where Your Friend. 선우 핑거 하트 이거 자. 배워보고 싶은 악기 있어요? 저 피아노. 오늘 맥도날드 주문하기. 오늘은 맥도 먹지 않습니다. 선우 커버 하나 올려줘.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저도 준비해서 이제 뭐 커버 같은 것도 올리고 자작 랩도 올리고 이렇게 더 이번 연도에는 저희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아셨죠? 선아야, 너구리 은간음식 먹으면 안 돼. 괜찮아요. 제가 먹고 알려드릴게요. 괜찮나, 안 괜찮나.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음식은? 저희 엄마는 음식 잘하는데, 저는 그거 좋아해요. 예전에 너구리 라면에 청양고추 넣어서 많이 끓여줬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서 저희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아서 저희가 그 방법 전수 받아갖고 친구들한테도 끓여주고 그랬어요. 너구리에 청양고추 한두개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해서 넣으면은 와 그거 장난 아닙니다. 배고파. 동생이랑 많이 싸워? 아니요, 동생이랑 안 싸워요. 동생이랑 사이 좋습니다. 선우야, 요즘 유행하는 폴꾸 알아? 폴꾸가 뭐지? 폴꾸가 뭐예요? 폴꾸? 줄임말이에요? 폴. 폴꾸? 폴라로이드 꾸미기. 알죠. 저희도 팬분들한테 이벤트로 드릴 때 꿈이잖아요. 이렇게 풀꾸. 그것도 저희도 풀꾸 하는 거 아니에요? 풀꾸.
고맙고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귀엽죠? 사람이 아닌가?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선우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아, 저 얼굴 작지 않습니다. 하트 날려. 여기야. 선우 창민에게 전화. 아, 이미 이거 브이앱 키기 전에 전화했어요. 이거. 어쨌든. 이게 회사 폰인데, 회사 폰그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봤어요. 불꼭 해주세요. 왕관지? 주현이 형 다섯 명, 다섯 살 주현이 형. 저는 주현이 형 다섯 명? 주현이 형은 다섯 명 있어야 돼요. 애교 보여주세요. 아직 제가 공복이라서 저도 제 애교를 어쨌든 제일 먼저 듣는 건 저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기분 좋으면은 더 좋아질 때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지만 밥 먹으면 더 행복해지잖아요. 이거 노래 너무 좋아. 아, 저도 너무 좋아요. 둥! 빠바라바! 빠바라바! 둠, 붕, 빠바라밤, 빠바라밤, 빠빠빠빠빠빠빠, 네, 네네네. 멋있죠? 나 다섯 살이야. 믿지 않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무슨 색 살까? 색이 있어요? 그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쁜 색 사세요. 때 많이 안 타는. 현지형 다섯 명, 뉴형 다섯 명? 이거는 고르지 않겠습니다. 내일 유치원 입학하러 가는데 입으로 추천 좀. 가죽 자켓 입고 가세요. 선아야, 너도 동습해? 동물의 숲? 저 동물의 숲 진짜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 말고 저는 닌텐도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없었지만 닌텐도로 했을 때저 동물의 숲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닌텐도 위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동물의 숲 했었어요. 근데 닌텐도 위는 동물의 숲이 뭔가 좀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닌텐도 맨날 이렇게 제거 하얀색이거든요. 동생 건 검정색인데 그렇게 맨날 하면서 동물의 숲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항상 저장 안 하고 가갖고 집 나오면은 두더지 아저씨가 계속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화났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구리 상점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크게 막 만들었었어요. 백화점인가? 편의점 다음이 백화점인가? 집도 엄청 크게 하고 되게 과일도 많이 춥고 맨날 과일 이렇게 나무 흔들면 벌집 떨어져서 도망다니다가 눈 붓고. 근데 제가 동물의 숲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물의 숲에서 제가 관심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물의 숲을 하는데 토끼 친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 제 초등학생 때인가? 그런데 토끼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름 기억 안 나요. 근데 토끼 친구가 제가 맨날 가서 말을 걸었어요. 토끼 친구한테. 그냥 말 걸고 또 이렇게 어디 그냥 뭐 낚시나 하고 그러고 다니고 다니다가 다시 말 걸고. 근데 토끼 친구 집을 놀러 가니까 이삿짐이 이렇게 싸져 있는 거예요. 짐이. 짐 박스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이사를 간대요. 그때 전 너무 슬픈 거죠. 너무 막 진짜, 진짜 현실로 슬펐어요. 되게 항상 무기력하게 다니고. 근데 한 이틀,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가고 이제 이삿짐이 딱 쌓여져 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상처를 입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저장을 안 하고 꺼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장 안 하고 껐어요. 근데 이사 다음에 토끼 친구를 보니까 이삿짐이 안 싸져 있고 그냥 그대로 다니더라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동물 친구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껐어요. 그래서 두더지 아저씨한테 조금 혼나고 그리고 말고.
왜냐면 좋아하는 친구들 이사 가는 것보다 좀 혼나는 게 낫거든요. 그쵸? 그리고 물고기도 맨날 그큰 물에 큰 그림자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잡으면 진짜 쾌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큰 물고기 그림자 거기다 딱 던져서 물때 막 이렇게 당긴 다음에 뿜 하면은 요만한 막 오징어 나오고. 큰 물고기는 안 나왔어요. 물고기 그림자인데 그때는 솔직히 나온 옛날에 나온 게임이라서 디테일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봐요. 물고기인 줄 알고 뽑았는데 오징어고 타이어. 타이어는 왜 나와?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거는 안 했어요. 요즘 거는 나왔나 새로? 좀 몰라요. 연습실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밥 드시고 뭐 연습하는지 모르겠지만 식단 하시고 하셔야죠. 사람은 밥심이에요. 아시죠? 저 대신 학원 가줄 수 있어요? 어떤 학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랑 같이 달고나 커피 만들 생각 없어? 만들 생각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괜찮으면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김선우 쌍꺼풀에 껴서 감자 먹고 싶어. 감자 좋아하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감자 드세요, 여기서. 나비보 베따오 불러주면 안 돼? 나비보 베따오가 뭐예요? 제 댓글은 절대 안 읽으실 거죠? 읽었어요, 방금. 봉선아 씨앗 심었는데 봉선아 이름 지어달라고요? 쑥쑥이. 쑥쑥이로 하세요. 쑥쑥 잘하라고. 간단하죠? 기타 쳐줘. 기타가 지금 없네요. 미안해요. 선우 이 댓글을 본 다음에 윙크 세번 해줘. 왜 이렇게 이뻐? 아, 감사합니다. 나비 보베다오 모름 김선우 아싸다. 선우가 생각한 유는 귀여워 잘생겼어? 유는 잘생겼죠. 10주만 남자친구가 되어줘. 안녕. 잘 지냈어? 잘 가. 됐습니다. 무슨 향수 쓰세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보이는 거 써요. 선우 눈에 별 박은 거야? 왜 이렇게 예뻐? 아, 감사합니다. 저의 강점이죠. 눈은 동공하고. 선우 오늘 위더브 와줄 거야? 뭐 화장도 했는데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올릴 사진이 없어갖고 어제도 또 공카에다가 똑같은 사진 올리고 진짜 고민하고 찾아서 이거 안 올렸겠지 하고 올렸는데 올렸던 거더라고요. 네가 이거 읽으면 난잘 거야. 읽었으니까 주무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주 라이브 해달라고요? 네, 저도 시간 맞으면은 자주 여러분 찾아올게요. 맞다, 잠깐만. 배달시켰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디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읽었으면 머리로 하트를 만들어. 머리로요? 어떻게 만들지? 아, 잠깐만요. 무게. 짠. 오.
하트 잘 만들었다. 짠. 선우 내가 수업 중인데 수업 안 듣고 선우 예쁜 모습 들려 안 읽으면 계속 선우 봐야지. 읽었으니까 수업 들으십시오. 환상 고백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학원 가기 싫어. 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가셔야죠. 선우야 네 눈썹 좀 나한테 양도해줘. 눈썹이요? 저 눈썹 수수치 많아서 다행이에요. 순아야, 뇨뇨뇨 해주세요. 뇨뇨뇨? 뇨뇨뇨. 환상고백 한 소절만 불러줘. 넌 찬란히 빛나는 꿈들과 함께 더 반짝거렸지. 푹 담아두었던 마음을 모아서 내게 용기를 냈으니 내 진심을 비춘 투명한 웃음에 느껴지는 떨림이 전해지는 순간 내 손을 잡은 넌 고개를 끄덕거렸지. 못 보여주세요. 으악! 그 탈춤은 뭐야? 탈춤 아니거든요. 선아야 댓글 읽을 때까지 숨 참을게.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은? 저는 랩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좀 공유도 하고 얻는 것도 얻어가고 배울 것도 배우고 뭔가 그래지고 싶어요. 랩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랩 배틀도 하고 선우야 랩 포지션으로 데뷔하면 친해질 수 있는 거니? 뭐랩 포지션이라고 다 친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더비라면은 랩 포지션으로 데뷔하시면은 같이 노래 하나 내시죠. 최애 초콜릿 알려주세요. 저는 최애 초콜릿? 가나 초콜릿도 좋아하고, 그리고 페레로루시에도 좋아해요. 선우야, 이 댓글 읽으면 나 숙제하러 갈게. 자, 가세요! 숙제하러 가세요! 이거 읽으면 선우가 나의 최애 멤버. 자, 최애 되세요! 선우야, 윙크 한번 더 해줘. 선우야, 리빌 안무 따려는데 안무 딸때 포인트 알려주라. 포인트요? 일단, 뭔가 다닐 때 계속 살짝 이렇게 뭔가 어디 동선을 이동할 때도 걸을 때도 뭔가 이렇게 막 진짜 막 이거 그냥 늑대가 된 것처럼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스탑을 하시면 됩니다. 방 스탑 방방 스탑. 너무 힘들어요. 김선우 왜내 댓글만 안 읽어줘? 읽었어요. 사랑해요. 천재 김선우. 아 감사합니다. 천재 아닌데. 김선 내글안 읽어도 사랑해. 읽었어요. 더 사랑해주세요. 이거 읽으면 선우 소라게. 뭐야? 소라게. 오빠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읽었습니다. 선우 일본말로 말해주세요. 아이 고니치와 미나상 아이타이 데스. 엄마가 나보다 선우를 더 좋아해. 에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어머니에겐 무조건 자식이 1등입니다. 그냥 완전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선우 하늘 보고 윙크해줘. 네 선우야
하나야 그만 귀여워. 그만 귀여우면 안 돼요. 그만 귀여우면 안 되죠, 그쵸? 짜! 선우 씨 웃어주세요. 저는 근데 웃는 거 진짜 억지로 못 웃어요. 그래서 저 진짜 여러분 저그그 잠시만요. 저희 그 홍보대사 하잖아요. 홍보대사 할때저 찍힌 사진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제가 진짜 표정을 잘못 지었습니다. 저 혼자 멤버들 다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저 혼자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좀더 환하게 웃을걸. 거기에 나왔던 애기들도 진짜 귀여웠었는데. 되게 애기들인데,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명 있었는데, 둘이 되게 너무 귀여웠어요. 다 아역 배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눈이 동글동글하고 되게 귀여웠어요. 말도 잘해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긴 했는데, 말 되게 잘해요. 되게 배우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아, 졸업사진. 진짜 졸업사진도 진짜 못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여러분이 따로 제 졸업사진 따로 만들어주세요. 예쁜 사진으로. 그거 졸업사진이라고. 우기고 다니게. 5살 케빈, 50살 케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5살 때 케빈 형? 아직 50살 케빈 형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고딩이라는데 졸업사진. 아, 맞다. 저 아직 졸업사진 없어요, 여러분. 아직 졸업 안 했는데. 졸업사진 아마 잘 나오겠죠? 아직 잘 몰라서 잘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평생 남는 거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우야 내 댓글 안 읽어줘? 읽었어요. 읽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미뤄져서 심심하겠다. 자기 계발하면 되죠. 선우 오빠 엄마가 선우 오빠 사위로 데려오래. 어머니 보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전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저를 소유할 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에요. 선우 민소매 공개됐더라. 아, 저 되게 보수적인데 그런 게 공개될 때마다 신기해요. 내 것도 좀 읽어줘. 오케이. 트위터 음식 해시태그 올려줘. 그러면은 이번 거 시킨 거 찍어갖고 해시태그 올릴. 근데 제가 음식 사진 진짜 못 찍어요. 맛있는 음식도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음식 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해갖고 제가 음식 사진을 잘안 찍어요. 빨모 찰떡인 거 알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주면 반 1등 할게. 1등 하십시오. 증거. 인증하세요, 인증. 이거는 타코야키 좋아해? 타코야키 좋아하죠. 뽀뽀 주세요, 엄마. 선은 코코볼이다, 몰티저스다. 코코볼, 몰티저스? 몰라요. 몰라요. 김선우 졸리비 치킨 그립냐? 치킨? 치킨? 에이, 질문이 뭡니까? 질문 중에 카레맛 똥이랑 똥맛 카레라는 질문 주셨는데 초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요즘 더비들 사이에서 DDD 앨범 사는 게 유행이야. 그래요? 좋은 유행이네. 리빌도 그러면 사는 김에 같이 사보세요, 한번. 괜찮을걸요? 선우야, 3초 남친해줘. 헤어지자. 즐거웠습니다. 치즈케이크? 핫케이크? 저 핫케이크 엄청 좋아해요. 핫케이크 진짜 저 좋아해요. 많이. 핫케이크 좋아하고, 더보이즈 홍보대사 김선우네. 네, 저희 더보이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오빠 안아주세요. 밥은 언제 와? 그러게요. 밥이 안 오네요. 밥 오면은 잠깐 자리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가 내려 끌고면 방 치러 간다. 방 치러 가세요! 선우야, 나는 아이돌이 꿈인데 어디 소속사 가지?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됩니다. 선우 오빠 고소할게요. 내 마음을 훔쳤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쯤 되면 안 알려주겠다는 거다. 뭘안 알려줘? 선우 해리포터 봤어? 아니요, 안 봤어요. 선우가 내리 긁어주면 단발한다. 똑 단발하세요. 선우야, 이거 보면 뽀뽀해줘. 뽀뽀해주세요. 이쯤 되면 대답 안 해주는 질문이다. 뭘요? 뭐가? 기묘한 꿈이 있어요? 요즘 꿈을 안 꿨어요. 선우가 6초 남친해주면 나 일하러 간다. 너왜 그래? 헤어지자. 즐거웠습니다. 선호가 댓글 읽으면 오늘 학교 숙제 하러 간다. 숙제 다 한다. 숙제 안할 거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치시네. 선호 오빠가 댓글 읽으면 박세로이 머리 합니다. 박세로이 머리 하세요. 인증 사진 올려주세요. 선우야,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줘, 내 심장. 다 고칠 수 있는데, 더비 심장은 못 고쳐요. 왜냐면 어차피 또 망가뜨릴 거니까, 제가. 미안해요. 나도 읽어줘, 전교 5등 할게. 진짜 5등 할게. 아이, 1등 하셔야죠. 반말 부의 안 해주면 운다. 반말 부의? 근데, 물론, 여기에 저보다 어리신, 저희 어리신, 저보다 어리신 꼬꼬마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더 있으신 형님, 누님들도 다 계실 겁니다. 반말. 안녕? 난 선우야. 지금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아직 안 왔어. 미안해, 죄송해, 못하겠어. 동갑도 있겠다. 그렇네. 동갑도 있겠네. 안녕. 안녕, 친구들. 너도 17살이니? 안녕. 빠빠밤. 선우가 내를 긁어주면 꽈탑 가능할 것 같아. 꽈탑 하세요! 베리를 불러달라고요? 아. 근데 베리는 곧 있으면은 저도 막 케빈 형처럼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불러주면 뭔가 스포하는 느낌이잖아요. 어차피 불러도 똑같은 부분 부를 텐데, 그쵸? 조금만 기다려요, 답이. I love you. 오빠가 내 댓글 읽어주면 친구들 다 더비 만든다. 오케이! 친구들 더비 만드세요. 친구들 더비 만드세요. 더비 만들 때 이거 보여주세요. 안녕, 친구들아. 더보이즈를 지금 처음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알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정말 사랑스럽게 잘 더비들한테 할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좋아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가수가 돼줄게. 더비들은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 음식 전화 왔다. 미안, 친구야.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아, 1층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더비.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우! 몰라? 짠. 되게 간단하죠? 딱 이거 하나 시켰어요. 아, 맞다. 음식 사진 까먹을 뻔했네. 이거 브랜드면 이걸 떼야 되나? 일단 찍고 올게요. 진짜 맛있게 못 찍는다. 뚜껑을 빼고 찍어야 되나? 뚜껑을 빼고 찍으면 되겠네. 그 생각이 못 했네. 피아노에 파채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치즈, 김치. 이거 원래 음성에서 찍히는데. 그냥 제가 찍었어요. 젓가락이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 배고파는데. 다행이다. 선우야, 송 크앙 해주라. 송 크앙? 선우야, 이거 읽으면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우야, 내 댓글 읽으면은 눈물로 워터파크 만들어서 개장한다. 개장하세요!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하나만 던져줘. 네. 잘 드시네.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그러게요. 월드 기억에. 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구구단 신동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구구단 그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문에.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해 얘기 때그 구구단 다막 문에다 다 붙어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거 계속 외우고 한 13단까지 계속 다 외웠어요. 근데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너 수학 못하잖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뭐 지금은 못하죠, 그쵸? 어릴 때가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제 다 커가고, 그쵸? 세월이 참 빨라. 우거우거 스킬? 아, 근데 저는 이런 밥 먹을 때는 우거우거 스킬 쓰지 않습니다. 그, 딱그 메뉴만 우거우거 스킬이 쓰는 거예요. 그 메뉴에만. 그 메뉴 특별 스킬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쓰면은 그 메뉴가 슬퍼하겠죠? 아, 그렇네. 여러분은 식사 안 하세요? 안 하신 분은 지금 시간 보면은 드시기도 애매하겠다. 요즘 뭔 드라마 봐? 요즘 드라마 안 봐요. 재밌는 드라마가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드라마를 한번 보면 완전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느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뭐지? 이태원 클래스는 이미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웹툰으로 이미 다본 작품이었어갖고 웹툰 진짜 재밌어요. 선우야, 이거 읽으면 숙제하러 갈게. 아까 읽은 거 같은데 왜안 하러 가시죠? 뒤에 미키마우스 보고 놀랐다고요? 저막 캐릭터 그런 거 무서워요, 솔직히. 막 캐릭터 괴담들 있잖아요. 솔직히 전 그런 게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되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살짝 오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라면 끓이셨어요? 잘하셨어요. 같이 드세요. 보시면서. 저 근데 라면 물 맞추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에어팟 이름 추천해줘.
에어팟 이름? 에어팟 이름? 홈팟. 이게 콩 같다고 하잖아요, 콩나물. 그러니까 콩팥. 아, 맞아. 이태원클라스 드라마에 더보이즈 노래 리뷰 나왔잖아요. 오늘 좀 카페인가 거기서.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누구 작업실이냐고요? 저랑 케빈이요. 오늘 몇 시였냐? 10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웹툰 추천해달라고요? 웹툰? 재밌는 웹툰들 많죠. 재밌는 웹툰도 많아요. 전 1초 금요일 웹툰, 네이버 금요일 웹툰인데 1초라고 있거든요. 소방관분들 웹툰인데 이거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진짜 소방관분들도 막 댓글을 다셔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감동이에요. 1초. 스위트 홈도 보는데 이건 스위트홈도 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좀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 그리고 일일 웹툰에 오로지 너를 이기고 싶어 라는 노래, 라는 웹툰이 있는데 되게 학생도 웹툰인데 살짝 코믹물인데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운 학생 둘이서 막 알콩달콩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막 하는데 귀여워요. 진짜 인생 웹툰이 있는데 연애혁명도 보고 지금 휴대했지만 어딨니? 진짜 죽음에 관하여 라는 웹툰이 있어요. 완결 웹툰인데 죽음에 관하여 이 웹툰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게 많아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내가 선호한테 점심에 추천해달라는데 선호가 추천 안 해줘서 밥안 먹음. 삼겹살 도시락 드세요, 저처럼. 오빠 물회 좋아해요? 물회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두 번인가? 고가 편지요? 고가 편지는 계속 읽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이 써주신 편지도 다 읽었고. MBTI 좀 알려달라고요? MBTI? MBTI 검사? 그게 뭐야?
오빠 건강해서 편지 자주 봐요? 자주 보죠. 자주 봅니다. 검사. MBTI 검사. 이거 어떻게 검사하는 건데요?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 팬들의 키스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오래 걸려요? 그러면 다음에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 동물의 숲 추천 딕? 동물의 숲 딕? 삼겹살. 아, 안 돼요. 거기에 돼지 친구도 있을 텐데. 복숭아. 우리 안 갈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다가 오래 걸리면은 다시 나중에 하면 되고. 구글에 들어가서 MBTI 무료 성격, 아, 성격 유형 검사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 질문들이 있네요. 6,000초면 된다고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눈초면 무슨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질문들이 어려운데?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얘가 대화를 시작 안 하나? 보통 대화를 먼저. 아니면 먼저. 아닌가? 아니면 먼저 말 걸. 벌써 10% 됐어요. 벌써 10% 됐어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것 같.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지? 나를 정당화시켜야 될것 같은 기분?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뭐 20% 됐어요. 모르면 그냥 보통이다 누르렴이라고 질문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되도록이면 보통을 누르지 마, 중립을 선택하지 말래요. 정확한 성격을 위해서인가 봐요. 주목받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 직원 주목받아야 되는 직업이라서.
30% 반존대와 존댓말 중더 편한 것은? 반존대가 편하죠. 아 근데 제가 밥을 지금 거의 다 먹어서 좀 천천히 먹어도 돼요. 콩나물 아삭아삭. 아삭아삭 소리 들려요? 큐형 5명, 현지형 5살. 근데 현지형은 5살 때랑 지금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큐형 5명? 큐형 5명이면은 퍼포먼스 엄청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더 메인 댄서가 5명이면 복근 공개 언제 해? 이런 복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근이 있답니다. 뒤에 벌레. 그건 안 무섭거든요. 수학기 인사되는 법이요? 그냥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싸 아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같은 반이시면 다 인싸지. 다 인사이드. 다 안에 있으니까. 아싸라는 단어가 솔직히 없어져야 돼요. 너무 슬프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뭐예요? 다 같은 반에 소속돼 있으면 다 인싸지, 그쵸? 아, 맞다. MBTI 죄송해요. 40%. 종종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미 발견하지 않을 경우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제 부모가 아닌데? 그냥 부모라고 치면은 착하게 하는 게 맞죠. 이제 반 왔어요, 반. 반 왔습니다.
Nope. 예스? 60퍼. Nope. 사업을 안 하면 어떡해? 상상해서 해야 되는 거겠지, 이거는? 아, 어려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보류하는 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가? 응? 이해가 안 돼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면은 보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택을. 오케이. 친구가 어떤 일로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방법도 제시하긴 하지만 자, 70%. 우!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 지키지 못합니다.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력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만 어렵니? 어떡해요?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협력적이게 잘못되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바르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협력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생각이 올바르다면? 사실이 뒷받침되려 해서 그래가지고 그쵸. 오, 예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동의. 80%!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한 것 같아요. 조금. Nope. 조금. 90%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스. 네. Nope. Nope. Yes. Yes. 나왔어요. 재기발랄한 활동가래요. ENFP-A예요. ENFP-A.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어?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가슴 저리게 동경하는 것이 있는지, 당신 마음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어느 모임을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타인을 즐겁게 하는 사교적인 특성만이 이들이 가진 전부가 아닙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호기심과 에너지 사이의 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들은 인생을 하나로 연결된 크고 복잡한 퍼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을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분석가형 사람과 달리 인간의 감정이나 인정, 신비로움을 프리즘에 투영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다소 과하리만치 독립적인 성향의 이들은 안정적이거나 안전한 삶이 아닌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되게 글이 기네요. 조금 남았는데 이것만 읽을게요. 다른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활동가형 사람들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이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일단 창의력의 발동이 걸리면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 동료나 사람들로부터 리더 혹은 전문가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독립적이며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활동가형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는 아니며, 만일 반복적인 관리 업무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러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는 데서 큰 자부심을 얻는 활동가형 사람에게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만일 그들 자신이 지루한 일상적인 업무에 갇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들은 쉬이 낙담하거나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다행히도 활동가형 사람은 언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이었다가 단숨에 무대 위 열성적으로 몸을 흔드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단숨에 변모하기도 하는 이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종종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의 다양한 성격적 면모는 다른 이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나 친구 혹은 동료들에게 색다른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영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들과 대화 시 단골 소재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대요, 이런 사람한테. 만일 이들이 그들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오해가 생겨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대요. 이들은 혹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 할 경우 이들 역시 발을 밟힌 사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감성적이면서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다른 멤버들이 애교할 때 제가 애교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를 해달라는 거였구나. 재기발랄한 활동가래요. ENFP-A.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제 성격 유형을 알게 됐네요. 근데 저 진짜 애교도 솔직히 더비루 덕분에 잘하게 된 거지. 저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애교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진짜 애교가 아예 없는 성격이었으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냥 이 일을 하기 직전에는 진짜 아예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귀여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또 하라고 하면 막 너무 편하게 못해요 아직도. 근데 뭔가 하나를 뭔가 잡고 있는 거를 톡 놓으면은 갑자기 막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기억이 잘안 나요. 그렇게 변했어요. 104,870, 800, 809, 4,900, 4,954분. Yeah. 잘 키운 아들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대답 안 되면 윙크하십시오. 최근에 추가한 플레이리스트. 아니요, 최근에 추가한 플레이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아, 여러분, 저 노래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검정 치마 아시죠? 다들. 검정 치마. 검정 치마에 할리우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잠시만요. 들어볼까요? 할리우드라는 노래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리우드 아세요? 할리우드? 10만 기념 애교 보내달라고요? 범이 고마워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저희 분들이 다행히 저 애교를 귀여워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영어 부분 캡처해서 이더비 올려달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셀카랑 음식 사진이랑 뭐 MBTI랑 다 올려드릴게요. 더비분들 위해서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어, 뭐야? 야! 왜? 왜 1분도, 1분 미리 듣기였어요. 지금 그래서 꺼졌어요. 어쨌든 이런 노래 있다는 거. 음식 해시태그요? 알았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내가 놔둘 리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상현이 형이 가끔 꾸짖었어요? 아니요? 꾸짖지 않습니다. 빵모자 또 써줘. 아이스에 써드릴게요. 예쁘면 다냐? 그래, 예쁘면 다다! 나 예쁘면 다야, 이건가? 나 예뻐서 다야, 이건가? 선우야, 나좀 봐봐. 네. 선우야, 멤버 연락처 어떻게 저장하니? 다 TBZQ형 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장두영 부럽다고요? 그래요?
저는 근데 모자가 잘안 맞아요. 이게 슬퍼요. 난 머리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가? 어쨌든 머리가, 모자가 잘안 맞아요. 여기가 깊어서 자꾸 남아요, 모자가.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에, 오, 눈썹 문신 했어? 눈썹 문신 안 했어요. 아, 맞아. 월요일이구나, 오늘. 맞다. 말했었지? 여러분, 월요일 할당하세요. 벌써 1시간 반이나 하고 있네. 아, 선우야, 누나야, 해주세요. 누나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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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너무 귀여워서 폰 찢어버렸어요? 찰레야? 다행이다. 하이텐션이네. 그쵸? 근데 더위 분들이랑 소통하는데. 더위랑 소통하는데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뭐할거 없어서 뭐 귀에 켰는데요. 뭐 음식 그냥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끄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우유 좋아해? 저는 초코우유 좋아합니다. 요즘 2+1 하거든요. 초코우유, 초코우유랑 딸기우유, 커피우유 딱세개 사요. 선우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감사해요. 더위 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카메라맨 맡겨서 또 콜라처럼 마시는 선우. 습관인가? 시원하면은 막, 으아! 이렇게 되잖아요. 선우야, 초코우유 닮았어. 감사합니다. 제가 달콤하시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유는 바나나우유지. 바나나우유도 먹어요. 바나나우유도 많이 먹죠, 당연히. 바나나우유도 얼마나 맛있는데. 마마마마마마. 강아지 귀 보인다고요? 강아지 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튀어나온 거? 500만 하트! 우! 이게 1시간 40분 한 보람이 있네요. 예전에 반장 보고서 할 때도 저희끼리 다 모여서 막 100만 하트 때, 와! 막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머니에 넣고 싶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머리로 체리 만들어줘요? 머리로 어떻게, 이렇게?
선우야, 생일 해시태그 원하는 거 있어요? 어? 근데 되게 예쁜 말들은 더위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갖고 저는 더위 분들이 해주시는 말이면 다 좋아요. 진짜로. 선우야, 스물인데 누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니? 아니요. 누나 안녕. 누나 밥 먹으세요. 아메리카노 좋아해? 아메리카노는 저는 그 크리스피 도넛하고만 먹어요. 김선우 바보. 바보 아니거든요. 너희밖에 모르는 바보. 아. 저도 저처럼 피어싱 하고 싶으시다고요? 하세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 못하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저 옆에 되게 잘생겼다. 그쵸? 보세요, 한번. 미안해요. 관리 못해서 안 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관리 못할 것 같으면 안한게 나아요. 짜파게티 먹을까? 어, 드세요. 짜파게티. 장난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예쁜 비결이요? 항상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면 돼요. 요렇뚱하게.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항상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입술이. 그러면은 진짜 억울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 풀고 다니다 보면 저절로 입술이 두꺼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니다가 차이가 없네.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힘 풀고 다니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항상 뾰루퉁해 보일 수 있어요. 방금 거울 보고 했는데 선우만 그런 걸로 하자. 아니에요. 근수저? 근수저가 뭐예요? 궁금한 건 쳐봐야지. 아, 옷한가 그냥? 저 금수저 아니에요. 선우 입술 닭똥집. 퇴사성이요? 안 돼요. 저 그거 진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할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과머리요? 끈이 없네. 안 돼요, 사과머리. 근육 금수저라서 근수저예요? 근데 저 진짜 예전에는 진짜 축구 한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땐 진짜 엄청 진짜 바지가 아예 안 맞았어요, 다. 허리는 큰데 허벅지는 꽉 끼고 종아리는 또안 끼고 이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맨날 헐렁한 바지밖에 안 입거든.
근데 진짜 그거 하고 운동을 별로 안 하니까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시간 쪼개서 더비 보러 와줘서 고마워, 선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쪼개서 이거 보면서 댓글 힘들게 다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못 읽는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성남 분당에 현금 부자가 많대. 저는 마음 부자예요, 마음 부자. 여러분한테 줄 마음이 많습니다. 선우 씨예요? 선우 씨다. 선우 씨. 5시부터 알바해요? 힘내세요. 근데 전 진짜 알바 하시는 분들 되게 리스펙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돈을 벌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전 그거 너무 리스펙합니다. 막 힘들게 하는 손님들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혼쭐 내겠습니다. 제 옆태 보고 반하셨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몇 시에 갈 거야? 곧 있으면 가야죠. 밥도 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오게 되니까. 어떻게 혼내주냐고요? 아, 혼낼 수 있어요. 이 영상 딱 보여주세요. 저기요, 괴롭히지 마세요. 네? 갈길 가세요. 예? 됐죠? 부회 끝나고 뭐할 거야? 저요? 춤 연습이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몇 댄즈에 들어갈 거예요. 몇 댄즈에 들어가고 노래도 열심히 해서 보컬 라인에 들어갈 거고 얼굴도 열심히 관리해서 비주얼 라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랩도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망, 맞아요. 전 야망이 넘쳐나요. 저 덕분에 더보이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좋아해 주신 만큼. 더비들은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사람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대단해. 역시 내 팬들. 더보이즈 팬이 다내 팬이죠. 다내 거죠, 내 거. 네. 하모니카? 하모니카 랩? 타투요? 타투 랩? 하모니카 아니거든요? 아마니가요, 아마니가. 상처달발래 하모니카, 아마니가 하나 있던 이거거든요. 노웨어 랩? 노웨어 랩은 살짝 눈을 이렇게 풀고 해야 돼요. 예, 웃어봐, 걱정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곁에 있으니 널 찾을 필요는 없지. 이렇게 공기 반 소리 반. 하이터치, 하이터치. 저보다 결혼 나이가 적은데 결혼? 나이가 적은데 아 너무 귀엽다고요? 저보다 애기 같다고요? 아 제가 더 애기 같다고요? 저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팬분들한테는 자꾸 이렇게 저도 의도치 않게 막 변해요. 팬분들 앞에서는 저도 살짝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오빠 같고 멋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고 싶지만 그건 뭐 자연스러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믿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back all black 제 파트. Back or black, 뭐 어쩔까 내 건데 난 가식적인 태도 boring, yeah. Back or black 제 파트도 들어주세요. 노래도 들어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집 커버요?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거? 그 큐형이 덕후방구에서 춤 췄었는데? 그쵸?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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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또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은 쪼프야, 너구리야? 쪼구리입니다, 쪼구리. 저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해요. 저는 되게 작은 것들의 행복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행복은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행복하고 뭔가 멤버들이랑 숙소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뭔가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덕후방구 사탕 직접 포장한 거야? 네, 저희가 직접 다 포장했어요. 근데 저그막 묻는 거 있는데 그거 막 반대로 저 혼자 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와, 벌써 12만 명이야. 우! 12만 분이 다 저의 매력에 빠지셨으면 좋겠네요. 더보이즈의 매력과. 리빌 안무 연습하고 계시다고요? 화이팅! 리빌에서 중요한 건 눈빛입니다. 제 사냥 파트 할때 눈이 이렇게. 사실 제가 무대할 때는 쌍꺼풀이 잘안 생겨요. 왜냐면 눈을 사실 이렇게 힘주면은 밑에 애교살이 조금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생기는데 무대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없어요. 여기를 없애고 진짜 그냥 말할 때는 이렇게 막 뭐니 동공이 좀 이렇게 꽉 채워지게 있잖아요. 근데 무대할 때는 막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빈 공간이 생겨요. 눈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대할 때는 아마 쌍꺼풀보다는 뭐 이런 파트는 쌍꺼풀 있게 해요. 막뭐 짧은 파트 있잖아요. 뭐 만약에 디디디면 뭐 Can you do that 할 때는 어쨌든 저희 얼굴이 짧게나마 나온 거니까 저희 포인트인 쌍꺼풀 하지만 좀 뭔가 춤을 추면서 할 때는 이게 여기 저는 쌍꺼풀에 진짜 힘을 맨날 줘야지 생기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눈이 이렇게 막 풀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1시간 55분이나 했거든요. 딱 2시간 하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그냥 힘 풀어도 이렇게 생겨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해요. 하루를 진짜 이렇게 졸려서 그냥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줘도 막 두껍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요. 눈 부으면 쌍꺼풀 사라져요. 내일 칼국수 먹을까? 피자 먹을까? 칼국수 드세요. 칼국수. 저 여동생이랑 잘 지내요. 안녕.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봐주시고 계시는데 헬로 헬로 에브리원.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할 수 있으신 분. 부에 봐줘서 고맙다고 어떻게 말해요? 알려주세요. 부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 알려줘요. 땡큐 포 워칭 마이 브이라이프. 예! 땡큐 포 워칭 마이 브이라이프. 오, 브이라이프 땡큐. 예. 땡큐 포 워칭 디스. 네, 오케이. 아, 됐어요. 됐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오, 천재. 솔티? 응? 에릭한테 전화 왔어요. 어. 나 지금 브이라이브 중. 자다 일어났나봐요. 선우야 어디야? 이렇게 했어요. 영어 1등급? 오 예! 펌킨 호박 알아요. 펌킨 호박인거 아직도 설마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신거 아니죠? 되게 어이없다. 저 알고 있었어요. 펑킨 호박인 거. 펑킨 호박인 거 알죠? Yeah. One hour watching and I have hour. One hour to sleep. 뚜뚜뚜. 호박 시험. 앞으로는 살짝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이렇게 똑똑한 이미지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Can you speak English? Yeah, I can speak English. 공차픽 저는 뭐 초코맛이요. 초코맛다. 크게 반응하지요? 흔적? 그거 그냥 쉽잖아요. 크게 반응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같이. 아니야, 저도 감사합니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했었는데? 캡처 타임. 그냥 어차피 캡처 타임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지금 캡처하시면 되잖아요. 저 일부러 좀 예쁜 표정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귀안 팠어요. 저 여기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렇게. 솔티 불러주세요. 솔티? 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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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티. 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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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티. 솔티 노래 좋죠, 여러분. 솔티. 시든 순간들 싹소리 솔직 곧 알게 할것 같아 창밖의 어둠이 감춰줄 넌내 스토리 Little salty 궁당 타두구 덤펌파 널 향하는 모든 게 공통다 두두두두둥다 땅띵뚱뚱 쌍뚱뚱뚱뚱 남김없이 원할게 When I say sorry 바바바바바바 나는 예예 근데 환상과의 마지막 파트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 좀 높아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려서 불러야 돼요. 안 높아 보이는 척. 난 찬란히 빛나는 유막 이렇게 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음이 탈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 사실 저번에 브이라이브 그거 라이브 할때 리허설 할때막 음이 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했습니다. 아, 영재 위더브 올렸어요? 영재도 팬사랑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선을 뺨풍선이 뭐지? 응? 얼굴이 하트다, 그쵸? 이렇게. 아, 맞아. 주문 때저 보컬 했었잖아요. 제 파트가 그거라서 살짝 깜짝 놀랐어요. 그 되게 박자를 엄청 밀어서 불러야 되거든요. 선이랑 노래 커버해줘 선우야. 저 말씀 안 드렸었나?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프렌드 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아 맞다. 4시 되면 끈다고 했었는데. 곧 있으면 끌게요. 분들 죽일럼 바지 입었냐고요? 바지 입었죠. 애교살에 누워서 잘래. 여기요, 누워서 주무세요. 복싱복싱 할걸요? 강아지 무슨 종새 좋아해? 저는요, 강아지 다 좋아하는데, 예전엔 골든리트리버를 꼭 키우고 싶었어요. 큰 집을 사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골든리트리버랑 행복하게 사는 거 꿈이었는데,
근데 초코푸들도 되게 귀엽고. 골든 리트리버들을 인절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절미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골든 리트리버. 선우가 성장하는 과정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아, 고마워요. 모리, 아, 그쵸. 모리 너무 귀엽죠. 모리는 진짜 요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톡 해도 진짜 막 사라질 것 같아요. 뿅 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천사 같아요. 모리랑 친하냐고요? 친했었어요. 언제부터 예쁘냐고요? 메이크업 할 때부터. 우리는 회사뿐 강아지예요. 선우야, 나 골든 리트리버야. 안녕. 인절미. 이제 진짜 꺼야죠. 이제 진짜 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멤버 단체방에 톡이 몇개 왔는데 주현이 형이 아 날씨 너무 좋다 점점점 영훈이 형이 진짜 너무 좋네 점점점 학년이 형이 한강에서 뛰어놀고 싶다 이렇게 보냈어요. 오고 있나 봐요. 하지만 밖에서 놀면 지금 사람 많은 곳 가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마스크 끼시고. 오늘 댓글 4번이나 읽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4번이나 달아줘서 감사해요. 뭐더 많이 달아주겠지만. 지금 미나미리야 감사해요. 생얼도 예뻐요. 어, 감사해요. 현재 오고 있을걸요? 마이크 말고 어 이거 눈치 채셨어요? 눈치 되게 빠르다.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선우 좋아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럼 계속 좋아해 주세요. 계속 행복하시게. 저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2시간 혼자서 한건 처음이네. 되게 시간 빨리 간다. 앉아서 2시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선우가 댓글 읽어줬으면 좋겠당, 유유. 이제 좋으실 거예요. 애기들 귀여워. 너비도 애기면서. 텍스트 미 백을 랩해줄래? I know 누가 뭐래도 내 사랑은 너뿐이야. Break it, break it down. I'm fine. 나와 함께. 좀 오래됐잖아요, 그쵸? 당장 같이 나온 게. 선우가 댓글 안 읽어줘도 선우가 예쁜 말만 봤으면 됐어. 아니야, 읽었어요. 에어팟 이름? 에어팟 이름 없어요. 형이 입대고 후하는 포즈 해줘. 도비 보고 싶다. 왜 이렇게밖에 못 봐? 에? 도비 많이 와갖고 막 에? 밖에서
팬미팅도 하고, 예? 커피도 좀 나눠드리고, 예? 공방에도 와갖고 응원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더, 예? 에너지 좀 하고, 예? 콘서트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더비들은 저 보이는데 저는 더비들 안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글자밖에 안 보여요. 글자가 지금 더비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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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들아. 안녕. 더비들이 글자로 변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안녕. 안녕, 더비. 아, 안녕하세요. 브이요? 네. 그러게요. 지금 미니 팩미팅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마이크 들고. 더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쵸? 맨날 저희 더울 때랑 추울 때밖에 안 만났었는데, 다행이다. 여러분, 저희 보고 싶었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도, 무슨 포즈 할까요? 귀엽게? 네! 섹시한 포즈 해줘! 그러면, 이렇게 놀고 싶다. 어쨌든 더비 여러분 자꾸 이제 끝나 해놓고 또 얘기하느라 못 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꺼야 돼갖고 지금 벌써 4시 38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꺼야 돼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여러분 알죠? 안녕 더비 즐거웠어요. 즐거웠어, 즐거웠어. 솔직히 2시간 정도 했으면은 더비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저도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요. 하트. 미안, 우리 진짜 갈게요. 너도 이사해, 인사해, 둘기야.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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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눈썹 안 다칠게요. 비둘기 못생겼어요? 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미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세상에 이렇게 예쁜 말이 있나요? 저 좋아해주셔서 감사하지. 잘 가, 더비들. 저 진짜 갈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새삼스럽지만, 또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고, 생각해준 것도 힘든 거고, 그런 거 이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때문에 많은 에너지, 힘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더비분들? 제가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든 제일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비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시죠? 화이팅! 여러분이 힘내면 저도 힘낼 수 있어요. 안녕. 안녕, 귀여미. 저 귀여미요? 여러분도 귀여미, 그러면. 사랑해요, 더비. 알았죠?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감사합니다. 아시죠?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들도 이렇게 무대도 쓸수 있고, 사랑도 받고, 이게
예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마워요, 더비. 예전에 말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뭐가 됐든 알았죠? 서로 좋은 에너지만 받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안녕. 갈게요. 안녕. 안녕 갈게요. 우리 다비. 하나 둘 셋. 고마워. 안녕 안녕 안녕. 모든 댓글 달아준 더비, 봐준 더비, 하트 눌러준 더비 사랑해요. 안녕. 시작. 아예 끝. 3, 2, 1, 끝.